안녕하세요. 일회특근입니다. 벌써 2022년도가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회테크 유튜브 영상 채널을 통하여 고객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장비는 연구용 유동층 건조기입니다. 유튜브를 제외한 일회테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내 모 업체에서 주문 제작 의뢰가 들어와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일회테크에서 제작하는 유동층을 이용하는 장비는 유동층 과립기와 유동층 건조기가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연구소에서 자주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플라스틱, 고분자 산업, 제약 산업 등에서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동층이란 기체를 고르게 분산하는 분산판 위에서 기체에 의해서 매우 격렬한 혼합을 이루는 입자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유동층의 원리와 구조로 습식 과립화된 입자를 하부로 들어오는 열 교환된 공기로 건조하는 방식으로 제품에 따라 공기의 양과 온도를 조절하여 사용합니다. 열 교환된 공기란 하단부에서 히팅된 에어를 의미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장비는 이미 유튜브 채널에 소개해드린 유동층 과립기와는 달리 비교적 입자가 큰 비드 형태의 플라스틱 칩, 샘플 등을 장비에 넣어서 수분이나 기타 솔벤트 등을 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건조기 안에 건조하고자 하는 샘플을 넣고 온도를 설정하고 타이머를 설정한 이후에 가동을 시키면 설정 온도로 가열된 공기가 통 위쪽으로 상승하면서 샘플이 서로 붙지 않고 둥둥 뜨면서 사이사이로 더운 공기가 샘플에 붙어있는 수분과 솔벤트를 증발시키면서 건조를 시킵니다. 바람과 온도 그리고 서로 붙지 않고 샘플이 공기 중에 살짝 뜨면서 골고루 건조가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장비의 각 부위와 외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워 스위치, 알람, 히터, 블로워 스피드, 온도 컨트롤러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온도 센서, 통 안에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 센서 그리고 샘플을 담는 통 그리고 위쪽에 샘플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부직포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의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장비에 전원을 넣고 이 통 안에 샘플을 넣고 여기 보시면 여기 현재 온도 그리고 스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컨트롤러에서 온도와 시간을 설정한 이후에 히터와 블로어를 킵니다. 이렇게 블로어가 작동이 되면서 모터 소리가 이렇게 나게 됩니다. 샘플의 양에 따라서 블로어의 스피드를 조절하면 됩니다. 샘플의 양이 많으면 블로어의 스피드를 0에서 10까지 있는데 좀 높게 설정하시면 되고 샘플의 양이 적을 때는 온도와 시간을 설정한 이후에 작동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면서 더운 바람이 하부에서 상부로 끌어올리면서 건조가 되겠습니다. 건조가 빨리 되면서 또 건조가 일정하게 되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건조기는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고 특수한 분야에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신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적용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의뢰하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회테크 유동층 건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